안녕하세요. 오르락 공주예요.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고 싶었던 거. 네네. 생년월일이라. 네. 뭐 일은 좀 사주 자체를 아예 안 내시더라고요. 네네. 이렇게 점을 보는 게 가능해요? 네, 가능해요. 어떻게? 아, 제가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 한 3년 동안은 908캐라고 제가 이렇게 역학으로 손을 이렇게 짚어서 공부를 했었어요. 그런데 좀 식상한 거예요. 왜? 생일이 똑같거나 시가 똑같으면 똑같이 사는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. 제가 막 그 혼돈이 온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제가 머리를 삭발하고 산으로 들어갔어요. 영공부를 하려고. 영공부요? 예. 제가 여자인데도 머리를 삭발했어요. 왜냐면 삭발을 해야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결심한 걸 흐트러질까 봐 제가 삭발하고 들어갔거든요. 한 보름 한 달 동안 많이 울었죠. 이 바보라고 내가 미쳤지. 내가 여기를 왜 온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한 거의 1년 동안 토굴에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이제 요즘같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. 네. 어떤 분은 딱 오셨는데 저도 모르게 꼬꾸대 꼬꼬꼬꼬 꼬꾸대 꼬꼬꼬꼬 한 거예요.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그분이 아실 거예요. 아니 왜 우리 가문이 만졌는데 제가 왜 이렇게 닭 소리가 나는 게 그분이 닭집 하시는 분이에요. 그분이 닭 농장을 하시는 분이야. 그래서 뭐 닭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닭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그 닭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. 그 손님이 당황하시지 않아요? 그러면? 당황 많이 했죠. 그분이 얼굴 빨개지시더라고요. 이게 딱 손님이 딱 얼굴 뵙고 딱 앉기 네. 전에 그게 딱 느낌이 오고 다 와요 느낌이. 아. 그 손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잠깐 10분 20분 재우기도 해요. 아, 손님 오시기 전에 잠깐 네 재우고. 잠깐 졸 때도 있어요. 왜요? 그러면 자면서 싹 보여요. 아, 그분이 10분. 오시는 분의 느낌이 다 와요. 잠깐 눈 감으면 그 안에 네네.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. 네. 이거를 그러면은 신점 0점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신점 0점이라고 그러죠. 따다다다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요. 네. 그걸 탁 잡아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말을 하기까지가 이제 그걸 이제 쪽집게 보살님이라고 하죠. 일명. 네. 현실이나 과거는 잘 맞힐 수가 있어요. ING는. 근데 네. 미래를 맞히는 분이 정말 잘 보는 선생님이세요. 선생님은 미래를 제가 좀 자화자찬인가? 제가 지금은 느낄 때 아, 영이 무르익었다고 해야 되나? 그냥 느낌이 와요. 선생님 말씀한 영이 네. 흐트러질 때도 있어요? 그래서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. 아. 기도도 가고 산도 들도 뭐 바다로 영공부하러 가는 거예요. 그게 흐트러지면은 좀 답답하지. 아 답답증이 와요. 근데 재충전을 하고 산에 가서 뭐 재충전을 하고 이렇게 오면 아무래도 기분이 업이 돼요. 저도 모르게 몸도 가볍고 네. 업이 돼요.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솔직히 많아요. 네네. 영공부를 한다는 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? 이것도 좀 의아한 네. 부분도 있는데 네. 선생님의 가장 장점이라면은? 아 장점이라면 손님이 딱 오셨을 때 나이 아니면 그냥 이름 딱 되면 그냥 나와요. 딴 거 뭐 생년월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사주자인 필요 없으시다? 네 필요 없어요. 선생님이 네. 본인 어필을 많이 하신 적이 없어요. 영상 속에서 네네. 선생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. 나는 여러분들의 점을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다. 네. 그걸 한번 어필해 주세요. 아 제가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물론 뭐 강남에서도 뭐 어지간한 뭐 하다못해 이건희 씨 일도 몇 번 했고 그다음에 그래도 잘 나가시는 그래도 이름 딱 되면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일을 많이 했어요. 그때는 경제 잡지에 나왔고 사업가나 정치인들을 많이 봤었고요. 제가 이제 강남에서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정말 식상한 거예요. 그냥 도심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 사람이 싫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조금 그 전원주택 같은 데로 제가 옮기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자리 잡은 데가 그 기흥 쪽이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 지금은 많이 여유로워졌어요.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게 아니고요. 마음이 부자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쩐 때는 뭐 손님들이 전화가 오시면 좀 저희 엄마 뻘에 되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 오면 저는 그냥 봐드려요. 마음이 부자다 보니까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람을 볼 때 긍정이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고 뭐 화날 일도 좀 자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. 왜냐면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근데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는 느끼는 건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 제가 말 한마디라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시면 좋겠고 아, 왜 이 사람들은 말을 거꾸로 해? 이렇게 싫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저는 즐기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즐기는 거지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
선생님들을 많이 지켜볼 때 얼마나 많은 뭐 고충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겠어요. 여러분들이 그 우리 무속인 자체를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어요. 박수도 쳐주시고. 저희가 쳐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